안녕하세요. 그린시드 체리입니다. 오늘은 그 체리 수확 마지막 날이고요. 이제 우리 다 올해는 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이 낙과됐는데, 그나마 뭐요 나무 하나는 조금 달렸죠. 조금 달린 게 아니고 이 정도면. 원래 체리는 이렇게 달리는데, 이 정도입니다. 요거 이제 서밋 계열. 서밋 계열인데, 이렇게. 먹어볼게요. 맛이 들어오긴 했네요. 자, 올해 뭐 다른 것들은 찍을 게 별로 없어서 업로드를 못 했는데, 뭐 요거 이제 마지막 한나무 있는 거, 이 정도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원래 체리는 눈으로 한번 먹고 또 입으로 한번 맛으로 또 한번 먹는 그런 과일이라고 하죠. 요렇게 아주 이쁜 색감과 조금 더 있어야 돼요. 이 정도 색상이 흑자색으로 들어와야지. 이 정도 정도면 다 익은 거네요. 흑자색이에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기세라 대목인데, 또 얘들은 많이 또 다는데 또 알이 또 크지는 않아요. 같은 서미트 계열이라 해도. 그래서 많이 다는 게 진짜 좋은 건지,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. 이 정도. 처음에 보여드렸던. 밑에서 봐야 많은 게 체리는 보이니까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수확을 하고 올해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. 뭐,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작황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, 그래도 진짜 국내 체리가 많이 이제 기술력도 좋아지시고 공유가 많이 되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도 참조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또 소나기 한 차례 왔는데, 이건 이제 비대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열과는 없어요. 근데 이제 당도가 좀 떨어지겠죠. 온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비 왔으니까 바로 그냥 수확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. 그래서 마지막 포스팅 지금 이렇게 여기도 참 많이 달렸네. 이 정도만 달려주면 좋은데. 자, 이렇습니다. 이 정도. 작년에 비해서는 진짜 수확량이 너무 떠났긴 하네요. 자, 오늘이 6월 둘째 주 토요일, 6월 13일인가요? 6월 13일날 저희 그린시드 가온 마지막 수확하는 부분 포스팅 한번 남겨봅니다. 네, 이상 그린시드 체리팜에서 마지막 중생종이죠. 중생종 체리 서미트 계열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